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흑산도를 방문해 공항 건설 예정지를 답사했습니다. 수년째 주민들만 애태우는 흑산공항, 국회 환노위원들의 방문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김진선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거듭된 찬반 논란으로 흑산공항 건설이 표류 중인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현장을 찾았습니다. 조류 대체 서식지와 흑산공항 사업 대상지를 둘러보며 쟁점 사항을 살펴본 겁니다. 국회 차원에서 좀 정부에 촉구할 건 촉구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개발 뭐 만능주의에 빠져서는 되지 않기 때문에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고 2천여 명에 달하는 흑산도 주민들은 교통 불편을 호소해왔습니다. 목포에서 직선거리로 97km, 쾌속선으로도 2시간, 수도권까지는 7시간이 소요되는 그야말로 오지라는 겁니다. 여기에 안개 등으로 인한 선박 결항이 잦은 점은 섬 주민들만 겪어야 하는 애환입니다. 안개 끼고 할 때, 또 그리고 또 그저 배문대 한 사람들은 너무 지루하잖아요. 비행기 타면 금방 오는데. 그 서울 같은데 뭐는데 하루에 입고지고 뭐 보통 7시간, 8시간 해가지고. 벌써 7년째 논란 중인 흑산공항 건설의 장벽은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흑산도의 환경 문제. 국립공원위원회는 지난달 20일 123번째 열린 심의에서 환경 훼손과 철새 서식지 보존 등의 문제로 심의를 보류한 상황입니다. 주민들은 철새 서식지 보존 등 환경 문제도 중요하지만 의료체계도 열악한 섬 지역의 사람이 우선 아니냐고 호소했습니다. 너무 서럽습니다. 섬에 살다 보니까. 이런 죽어간다고 해서 단시간만 서울대 병원 와서 살아야 된다 될까 아닙니까? 이것이 너무너무 한이 맺힙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현장 방문이 흑산공항 건설 문제를 결정하지는 않지만 향후 정치 문제로 쟁점화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다음 달 19일 국립공원위원회의 흑산공항 재심의를 앞두고 국회와 공원위원회가 각각 주최하는 두 차례의 토론이 잇따라 열릴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